착한 해물탕의 주인공 이기호 씨와 어머니 정봉선 씨입니다. 수산물이 풍부한 통영. 매일 아침 시장을 보는 것으로 두 사람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물탕에 들어가는 채소를 고르는 건 어머니 정봉선 씨의 몫입니다. 쭈꾸미 있잖아요. 7마리 당근만 주라고. 해물 담당은 아들 이기호 씨입니다. 됐어. 7. 됐죠. 물 좀만 넣어줘. 좀. 아니 그거 한 5천 집입니까 이게. 그럴게요. 해물은 그날 쓸 것만 조금씩 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이사. 형님 그 전복 25밀 1kg랑요. 1kg랑 개조개 3kg. 개조개 국산이지요. 개조개 국산이지요. 예. 국산 3kg 주고. 그런데 이기호 씨가 받은 소라를 바닥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를 들어 소라 하나하나 찔러보기 시작합니다. 대체 뭐라는 것일까? 작은 것이면 안으로 들어가요. 아까 요만큼 나와있으면 여기까지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런 게 싱싱한데. 좀 귀찮더라도 꼼꼼히 신선도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유난 떤다고 하겠지만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이교 씨. 지금 좀 번거롭긴 하지만 먹는 거 파니까 안 쏠린다기보다는요. 좋은 재료를 먹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시장부터 유통업체까지 서너 곳을 들려야 7여 가지의 해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발품을 팔아 구입한 해물은 바로 수족관에 넣어놓습니다. 수족관 한 칸도 안 찰 만큼 적은 양입니다. 한 번에 많이 사면 그 단가 저기 입장은 싼데 조금씩만 오늘 내일 정도까지 필요한 양만큼 하는데. 장보기가 끝나면 수족관 청소가 시작됩니다. 먼저 기다란 호수를 꺼내 수족관 안에 넣습니다. 호수의 반대쪽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수족관 안에 있던 여러 찌꺼기들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호수 안으로 들어간 찌꺼기들은 반대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수족관 안의 해물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선 매일 거르지 않고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던 이기호 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수족관 안에서 꺼낸 건 쭈꾸미. 쭈꾸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조직성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한걸 갖고 왔는데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한 시간 있다가 쓰려고 하면 몇 마리씩 죽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한걸 다 왔는데. 쭈꾸미를 물에 헹궈서 수족관 안으로 던져줍니다. 털개들이 몰려와 쭈꾸미를 먹기 시작합니다. 죽은 쭈꾸미는 손님상에 내지 않고 털개 밥으로 주는 것입니다. 냉동 해물과 달리 생물은 보관이 까다로워서 버려지는 양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안 아깝다며. 거짓말이고 아깝다. 안 버리시고 하루도 제일 쓰잖아요. 안 돼요. 못 먹어요. 그게 언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죽었는지 뭐 한 시간 전인지 몇 시간 죽었는지 전에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 이교 씨가 해물을 정리하는 동안 어머니 정무순 씨는 콩나물을 다듬습니다. 해물탕에 들어가는 각종 채소부터 밑반찬까지
정봉준 씨가 도맡아 준비합니다. 공항 내가 땐 박사 되거든요, 요즘. 나를 2,000원씩 사하고 있지. 해물탕 재료를 체크하던 이교 씨가 급히 어디론가 나갑니다. 형님, 내가 암캐 3단짜리 국산 그거 말하대요. 좋은 거 있다고. 상자를 열어서 상태를 본 후에 냉동 꽃게를 구입합니다. 국산인지도 꼭 확인합니다. 꽃게는 살아있는 상태로 구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냉동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활기가 나올 때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우리 집에서 안 사러 와요. 활기를 써요. 활기가 딱 그렇게 나올 시기가 뭐 길어도 많아도 한 3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 외에는 어쩔 수 없이. 꽃게를 구입한 날엔 이교 씨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국산 딱새우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먹기 전에 갖고 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포션 1인분씩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있어요. 제가 먹으면 해동이 되면서 걔 내장이 빠지든지 아니면 해동됐다가 다시 열면 그 비려지고 텁텁해지거든요, 걔 자체가. 비닐로 쌓아놓으면 공기와 접촉을 막아서 더 신선하게 보관될 거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1인분씩 포장된 꽃게와 딱새우는 냉동실에 넣어두고 필요한 양만큼만 꺼냈습니다. 그때 손님이 해물탕을 주문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요리가 시작됩니다. 물에 콩나물과 물을 넣어서 기본 육수를 만듭니다. 물이 끓는 동안 밖으로 나가서 수족관에서 필요한 해물들을 꺼냅니다. 수족관에서 꺼낸 가리비가 살아 움직입니다. 바꿀 때는 조금 번거로울 때도 있는데요. 근데 어차피 수족관이 있고 살아있는 걸 주려고 만드는 해물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지금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해물탕의 맛은 싱싱한 해물에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이교 씨. 때문에 번거로워도 살아있는 해물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문대주고 이게 쩍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나중에 씹히기도 하고 맛이 탁해지거든요. 1인분씩 포장해뒀던 꽃게와 딱새우를 꺼냅니다. 찬물을 틀어서 흐르는 물에 꽃게와 딱새우를 담가 녹입니다. 어느 정도 녹으면 먹기 좋게 잘라서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물이 잘 우러나는 딱새우도 함께 넣습니다. 거기에 직접 만들어 일주일 넘게 숙성시킨 양념을 넣습니다. 간을 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간이 나와야지 나가는 거니까. 그 위에 갖은 채소를 올리고 빨리 익는 해물들을 얹습니다. 싱싱한 해물에서 감칠맛이 우러나오며 국물 맛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아들 이교 씨가 해물탕을 끓이면 어머니 정봉수 씨가 서빙을 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해물탕을 본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소라도 잘 안 익었는데 이 오이도 들어있네. 이거 좀 비싼 소라다 이거. 좀 낯설 보이죠. 맛을 본 손님들의 평가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살아 있으니까 싱싱한 걸 느끼면서 먹잖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하고요. 그냥 시원해요.